고해성사 부담스러우시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고해성사 왜 봐야 돼요? 사제에게 고백한다는 것 자존심 상하시죠? 그러나 고해성사는 화해의 성사이고 치유의 성사입니다.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이 고해성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흥고 신부님이 지으신 어린이를 위한 고해성사 기획. 그리고 홍문택 신부님이 엮으신 어린이 고해성사 기획. 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청소년을 위한 고해성사 기획. 그리고 성바로 출판사에서 출판한 신부님 어떻게 할까요? 가톨릭 출판사에서 출간한 가톨릭 교회와 고해성사, 문도 출판사에서 출간한 화해와 치유,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출간한 101가지 고해성사 이야기, 그리고 가톨릭 출판사에서 출간한 영혼의 성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오로 딸에서 출간한 치유하는 고해성사. 이 책에서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사랑을 맛보게 하며 끊임없이 우리 삶을 새롭게 이끌어줍니다. 고해성사는 걱정이 많고 불확실한 시대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열쇠이죠. 하느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며 순간순간 새롭게 해주시려고 늘 기다리십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어디에나 넘쳐 흐릅니다. 모든 것, 특히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고해성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